충북 지역 코우 피해액이 1,58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단양 463억 원, 제천 434억 원, 충주 355억 원, 음성 209억 원, 진천 60억 원 등입니다. 시설물 피해는 전체 2,211건으로 교량 등 소규모 공공시설이 657건, 건물 파손 침수가 371건 등입니다. 도로와 교량 등은 대부분 복구됐지만 철도와 수리시설 등은 아직 조치 중에 있어 전체 81%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유시설은 전체 1,035곳 가운데 808곳의 복구가 끝나 복구율이 78.1%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도 복구 현장에 자원봉사자와 일반 공무원 등 4천여 명이 투입돼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함께 이번 집중호우로 매몰된 충북선 동량에서 3탄역 구간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둘러보고 복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3탄에서 연박 구간을 금년 수해 복구 사업으로 조기 추진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5송 연결선 반영과 함께 청주공항 거점항공사인 에어로케이의 조기 정착을 위한 운항증명 조기 발급을 건의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충북선 철도 충주에서 제천 구간 운행이 중단됨에 따라 이 지역 시외버스 운행을 증편했습니다. 이용객이 2배 이상 증가한 충주에서 제천 구간 시외버스는 하루 9회에서 12회로 운행 횟수를 늘리고 청주에서 제천 구간은 무정차 시외버스를 하루 5회 신규 편성했습니다. 충북선은 이달 말 임시 복구를 마치고 운행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북도 내 기관 단체들의 수재 의연금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노동조합과 충청북도 공무직 노동조합, 농협 충북지역본부, 신한은행 충북본부 등이 호우 피해 의연금을 기탁했습니다. 모금된 의연금은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수해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비상진료 대책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4대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오는 14일 집단휴진을 선언함에 따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진료시간 확대 등 협조를 당부하고 보건소에도 비상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하나로 복합혁신센터가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오는 11월 착공합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는 복합혁신센터에는 문화센터와 콘서트홀 등이 들어서 지역문화의 중심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진천군이 혈압측정기와 혈당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을 받은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대상이며 측정기와 함께 방문 전담 간호사와 건강상담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청주시가 청원구 밀레니엄타운에 조성한 실내 빙상장을 무더위 쉼터로 개방했습니다. 실내 빙상장 무더위 쉼터는 4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됩니다. 영동군이 저작 재산권을 보유한 공공 저작물을 민간에 개방합니다. 이용자는 공개 유형을 확인해 출처 표시를 하고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이용하면 됩니다.